안녕하세요, 게임데이입니다. 피치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희가 스포츠를 보러 왔잖아요. 그쵸. 좀 특별한 스포츠죠. 오늘 저희 아이스하키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스하키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처음 봐요. 저희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 선수가 애틀란타에 있는 야구로 치면 더블A 수준의 프로리그가 애틀란타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고 해가지고 뉴스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또 보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약간 본 거 말고는 뭐 본 게 없어가지고 도전하는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게 저희 채널의 컨셉이니까 맞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보러 와야 된다 생각하니까 오늘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기가 애틀란타 글래디에이터스 글래디에이터스의 홈구장인 게스트 사우스 아레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애틀란타에서 아이스하키는 거의 애틀란타 이제 NHL 팀이 있었는데 팬이 없어가지고 여기 워낙 풋볼이랑 야구, 농구 이런 게 인기 많으니까 없어졌는데 어떤지 한번 체크아웃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서 누구 어떤 선수를 응원하러 왔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선수를 오늘 보러 왔습니까? 신상훈 선수입니다. 네, 안양에서 뛰었던 신상훈 선수가 애틀란타로 와서 이렇게 이 팀에 이제 응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Welcome to life at 100%. 아이스하키를 보러 온 소감이 어떤가요? 아, 진짜 박진감이 넘치네요. 좀 새로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야구랑은. 맞아요. 잠시도 집중하지 않으면 퍽이 안 보이고 생각보다 관중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3부리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관중이 많은 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상훈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어요. 1호 맞아요. 어시스트. 이게 또 저희가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나면 그렇게 말해드리고 저희가 또 이게 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와, 150불이다. 와우. 와, 비싸. 메이저리그 야구 유니폼보다 비싼데요. 이런 자켓도 있네요. 몰랐는데 중국 선수들도 있나봐요.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이거 그거잖아. 안양할라.
그래도 해주세요. 멋있어. 화이팅! 화이팅! 네, 경기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안양이랑 애틀란타 팀이랑 기념 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0불에 사서 사인을 받았고. 아 근데 우리 오늘 역사적인 걸 봤어. 아 그쵸 그쵸. 한국인은 처음으로 미국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 올린 걸 봤고. 네. 진짜 우리가 뭔가 좋다니까 그 기운이. 그러게요, 더 자주 가야겠네요. 진상원 선수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 보였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주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목표가 그거다. 신상훈 선수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그날까지. 이 시리즈는 또 계속됩니다.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